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제가 개별 자료 교재 없는 거세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책에 있는 건뭐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제가 물론 교재 설명은 차후에 이거 그러니까 보충 교재 수업 다 마무리하면 제가 별도로 이제 교재 차례대로 해드리긴 합니다. 자, 이제 굴착 작업입니다. 굴착 작업할 때 사전조사 및 그다음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이죠. 굴착 작업할 때 이거는 시공학과도 밀접해요. 시공학 할 때도 이 일곱 가지, 네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착 작업할 때는 굴착 방법 순서, 토사 반출 계획, 그다음에 필요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 이설 보호 대책,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신호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기측,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기타 안전 보건 사항인데,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흙막이 지보공이니까 이제 흙막이 지보공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뭐를 연상하시냐면 H 파일 토렷판 하시면 됩니다. H 플러스 토류판. 파일 공법을 할때 이제 지보공 설치만 뭐이 내용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뭐 CIP 또는 H 파일 말고 슬러리월 기타 등등은 지보공이란 게 없죠. 근데 이제 H 파일은 지보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H 파일 할 때는 지보공으로 임시 안정화, 일종의 가시설로 보는 거죠. H 파일, 우리 생각하시면,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지보공이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예, 스트럿이 있고요. 버팀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단이죠. 또는, 타이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스앵커. 다 지보공입니다. 왜, 이거, 이, 여기서 이 거리는 0.15H.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했고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지보공은 설치를 어떻게 하고, 계측 관리는 어떻게 하나의 내용을 굴착 작업할 때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전조사 내용은 지질, 지층 상태, 그 다음에 함수 또는 균열, 용수, 함수 상태, 용수 상태, 그 다음에 흙에 동결이 됐나, 아니면 되지 않았나 상태, 또는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등을 사전조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하시면 계측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계측 관리하는 계획도 해놨으니까 계측 관리를 어디까지 하냐면 어디까지 해요?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 바닥판이죠. 굴착 저면이에요. 그렇죠? 저면이고 얘가 지표면이고 그러면 굴착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하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영향 범위죠. 그러니까 계측을 해야 되는 범위가 굴착을 했으면 여기까지, 여기도 만약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45도 마이너스 2분의 내부 마찰각이고, 반면에 여기 기준으로 하면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구간이 2분의 흙의 내부 마찰각이요. 그 범위가 굴착을 해야 되는 범위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굴착 작업할 때 포함사항, 그리고 사전조사 사항, 일곱 가지,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체 작업할 때, 자, 해체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겠죠. 순서 도면,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자, 해체 공사할 때.
맨 처음 자료에 있었죠? 그대로 있습니다. 건물 등의 해체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그죠? 사전 조사 내용,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량물 취급할 때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앞에 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다섯 가지에 대한 대책을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작성한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추락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락 방지.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을 하셔야 돼요. 추락 방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개구부입니다. 개구부. 개구부. 그래서 개구부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작업 발판 통로의 끝도 개구부고 우리가 말하는 개구부도 개구부고. 개구부를 또 구태여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개구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이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개구부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홀이죠. 그렇죠? 엘리베이터 홀이 대표적인 개구부가 되죠. 그래서 개구부가 이렇게 개구부만 개구부가 아니고 작업 발판 통로의 작업 발판도 개구부 자체가 개구부고 통로의 끝도 개구부이고 개구부도 개구부고 이 내용이 중요하시고 개구부 방어 시설 네 가지예요. 안전 난간, 방어 울타리, 수직 방망, 개구부 덮개. 이네 가지를 개구부 방어 시설로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개수 일단 하나, 둘, 셋, 넷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는 가시설에 안전 난간 설치 기준, 그다음에 울타리 설치 기준, 수직 방망 설치 기준, 개구부 덮개 설치 기준도 이제 숙지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뒤에 규칙에 별도로 별책 부록으로 해놨습니다. 일단 이네 가지 위험 장소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걸 봅니다. 추락 방지 조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추락 방어망. 자, 추락 방어망은 추락 방지를 위해서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고 추락 방어망 설치 기준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 가급적 뭐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이고 수직 거리는 10m를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숫자 10m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작업면으로부터 망 설치 지점까지 10m가 되지 않도록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추락 방어망은 수평으로 설치하는데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 망의 처짐은 떨어질 때 근로자가 충격 완화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망의 처짐은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어망이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요거 3m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3m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물코가 20m 이하인 경우에 추락 방어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물코가 촘촘합니다. 추락 방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한 것으로 설치한 내용으로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내민 길이는 3m 이 내용을 숙지하신다. 그래서 10m, 3m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고, 개구부의 위험 장소를 개구부의 개념이 두 개고, 방어시설은 네 개가 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느 때 보시든 간에 요네 개는 거의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뭐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기억이 잘 나실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우리 수업할 때 했어요. 노사 동수로 하고 위원회 동수, 협의체 동수.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좀 이따 하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근로자 위원 다 좋다 이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합의 참여가 있습니다. 합의 참여. 합의 참여.
합의해서 참여하는 경우 20억 미만 공사 관계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대표도 합의가 되면 뭐 협의체에 합의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건설기계 운전자 얘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합의 구성 인원이 되죠. 근로자예요. 그래서 두 개 기타 이것은 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히 중요하지 않고요.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개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더불어서 안전 노사협의체 말고 제목을 보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고 노사협의체고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산업안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특례에 나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교재 본 수업할 때. 그렇죠? 이거 말고 사업주끼리의 이거 왜요? 사업주는 어떻게 되냐면 발주자가 있었습니다. 발주자가 있고 발주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강남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도봉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발주자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최초에 계약을 합니다. 뭐 무슨 건설 했는데 이 건설이 바로 뭐냐면 도급인이죠. 도급인. 이 건설이 다 하질 못해요. 그죠? 골조, 흑막이, 뭐 미장, 타일 등등을 다 외부에 발주를 주죠. 그래서 이 업체를 수급인, 이렇게 하죠. 수급인.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이죠. 도급인, 수급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이 사업주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전원이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사업주 간 협의체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건설업의 협의체는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64조에 명시한 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가 있고, 사업주 간 협의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회의는 위원회는 세 달에 한 번, 노사협의체는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사업주 간 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매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사업주 간은 매일 하고 사업주는 매일 하는 거, 매월 하는 거고 협의체는 노사협의체는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고 위원회는 세 달에 한 번 하는 거고 회의 운영이 그 다음에 이후 심의 의결 사항을 보시면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물론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빨간 거 해놓은 거 산지 예방 계획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변경 교육 작업 환경 점검 개선 건강 관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 산재 통계 기록 유지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내용을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 안전조치 관련 사항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에서는 산재 예방 및 산재 발생 경우 대피 방법, 작업 시작 및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업 시작 이걸 보면 작업 시작 항상 6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요. 공정마다 흙막이 공사가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해서 밤 5시 반, 저녁 5시 반까지 하면 흙막이 공사가 만약에 7시 하고 그다음에 뭐 항타 작업이 9시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토사 반출을 오후 2시 하고 이것이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각 공정별로 이 시간을 준수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안전보건 조정자. 그죠? 이 시간이 7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7시가 아니고 9시까지 하면 9시 이후에 이만큼 중복이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업 시작 및 작업 끝,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등이 협의체에서
의논할 심의 의결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사업주간 협의체에서는 작업 시작 시간, 작업장과 연락 방법, 재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그다음에 상황 연락 방법. 여기에 하나 특이한 건 위험성 평가가 여기에 있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작업 시작 시간 동일하고, 이건 동일합니다. 이건 또 있고. 작업장 간 연락 방법 여기 있고, 그죠? 재발생 시 대피 방법 여기 있고, 얘는 여기에만 있고, 상호 연락 방법, 그죠? 이건 상호 연락 방법도 상호의 작업 연락, 이것도 공통되고, 그러니까 요게 하나 특이한 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만 하는 거는 교육이 있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고, 산재예방계획 수립이 있고, 중대재해조사 기타 등등 있고, 산재통계 기록 유지가 있고, 그죠? 요 내용이, 즉, 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에서만 하는 게 있고, 또 사업주간 협의체에서만 하는 게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내용이 약간 다른 심의 의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현행법에서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이죠. 그렇죠? 심의의결 사항이 동일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소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다. 이 정도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해놨어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특례 120억 토목 건축은 120억 토목은 150억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 달에 1회 실시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120억이 안 되는 120억 초과가 안 되는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로 안전보건협의체를 해도 위원회 노사협의체를 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 되니까요. 매달 1회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협의체가 위원회 및 협의체가 다 보면 3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뭐 참고로 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용적 결함 종류와 보수 방법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 해드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언더컷 다 안 채워진 거죠. 언더컷이 여기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 다 안 채워진 거. 비드 용접을 추가로 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갈아서 표면의 높이를 맞춘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랩, 아크 에어 가우징으로 결함포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 아크 스트라이크. 묘재 표면에 오목부가 발생된 것은 덧살 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용접 결함의 종류별 보수 방법의 이 내용은 시간 나실 때 자료 보시고 한번 되돌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뭡니까 시공할 때 시공학에서 강제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되살려서 한번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뭐 동일한 내용을 뭐 다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다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고 디자인이 설계죠. 디자인 포 세이프티 이건 뭐냐면 DFS니까 얘 어디 안전관리 계획이죠. 안전관리 계획이니까 얘는 법으로 치면 어디 법이에요? 그렇죠. 건설 기술 건설 기술 건진법이죠. 건설 기술 진흥법이죠. 진흥법에서 디자인 포 세이프티, 즉 설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DFS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1종, 2종 시설물은.
어디에? 옛날 기준으로는 시설안전공단, 지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한 경우에만 착공하도록 돼 있죠. 예. 그 제도를 DFS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DFS를 디자인 포 세이프티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중에 안전, 즉 DFS를 작성하기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그 범위에 들어가는 가설 구조물의 범위죠. 그래서 이 내용이 9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30, 이게 보통 보면 유해염 방지 계획서하고도 흡사하긴 한데요. 높이 30mm 비계, 브라켓 비계, 즉 벽체에 동바리가 없고 벽체에 이렇게 부착을 콘크리트 벽체에 이렇게 부착해 놓은 비계죠. 브라켓. 그래서 브라켓 비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가설 구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일체형 갱폼. 그죠? 예. 이건 수직 상승,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갱폼. 그리고 높이 5m, 거푸집, 높이 5m, 동바리, ILM, FCM.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교량에서 하면, 교량을 할때 ILM은 어떻게 하냐면, 교량 공법의 종류인데요. 여기에 제작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작장에서 여기, 물론 여기 교각을 미리 이렇게 세워놨고요. 이렇게 교각을 미리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여기서 상부 슬라브 거더를 이렇게 만듭니다. 상부 슬라브를 만들어서 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어요. 밀어서 얘가 차츰차츰 이렇게 나가게 하는 공법. 이거를 ILM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크리먼털 런칭 메소드 해서 이 방법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교각을 통과하면 다시 또 밀어냅니다. 이렇게 여기서 밀어내요. 밀어내서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공법을 인크리먼털 런칭 메소드에서 ILM 공법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FCM은 어떻게 됐냐면 FCM은 이겁니다. 주두부 교량을 만들려면 이렇게 먼저 주두부 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각이 있으면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차례대로 붙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균형을 맞춰서 양쪽이 균형을 맞춰서 나가게 하는 공법인데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렇게 차례차례 나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이 교각과 다음 교각의 거리가 최소한 50m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50m라 되는 구간을 얘가 중심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프리 캔틸레버 이걸 캔틸레버라고 부르죠. 처마처럼 생겼잖아요. 중심부로 갈수록 최적이 크고 양옆으로 갈수록 최적이 줄어들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에 동력 사용 가설 구조물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라 이런 얘기죠. 참고로 이렇게 할 경우에 얘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제 전도된단 말이에요. 전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그 강봉이 있습니다. 강봉.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픽스 시킨다고 해서 픽세이션 바 이렇게 불러요. 강봉을 심어놓고 얘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뭐가 하냐면 여기 잭이 있습니다. 잭이 이렇게 잭을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물론 기초판이 이렇게 있죠. 기초판 위에 샌드 잭이 있습니다. 샌드 잭이 있어요. 샌드 잭이 두 번째 전도되지 않는 방지 시설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어스앵커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요 지중에 묶어놨어요. 아니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 묶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묶어놓죠. 그래서 이걸 넘어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 스테이 케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예.
참고로 설명드렸어요. FCM 할때 교각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샌드잭도 있고 픽세이션 바도 있고 스테이 케이블 3대 안정화 공법의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 난이도로 하면은 뭐한 어렵긴 하지만 B- 정도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동력 사용 가솔 구조물도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가솔 구조물에 들어간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 10m 이상 작업 발판 일체형 가솔 구조물, 그리고 현장에서 제작해야 되는 복합적인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두개 이상이 포함된 가솔 구조물. 이것도 어떻게 DFS를 해야 되는 디자인 포 세이프트를 해야 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가설 구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요거를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는 아직 많이 안 나왔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려면 한번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이러한 가설 구조물을 8가지를 했는데요. 이 가설 구조물 사용 현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는 G50 시스템 동발이 동력 사용 구조물의 3대 영역별로 G50에서는 계측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죠? 시스템 동발이는 어떻게 하부에 동우선 확보를 위한 웨이빙 띠를 설치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력 사용 구조물은 아웃트리거, 그죠? 받침대 아웃트리거를 최대 인출 영역의 표시로 아웃트리거를 최대 인출을 해야 되는 영역을 표시를 해서 전도재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인데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위에 있는 8가지 내용을 반드시 익혀주십사 하는 얘기죠. 8가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건설안전기술과 관련해서 안전인증 대상 가설 기저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